단식 13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또 한 번 검찰에 출석합니다. 검찰은 이 대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해 오늘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심가현 기자입니다.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한 번 소환합니다. 단식 중 건강상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짧게 진행된 첫 조사 이후 사흘만으로 여섯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. 검찰은 1차 조사에서 끝마치지 못한 조서 열람을 시작으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부터 최근 불거진 사법방해 의혹과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캐물을 예정입니다. 이 대표는 이번에도 영상 녹화 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는 등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. 예상했던 대로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.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. 검찰은 의도적 시간 끌기 전략일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 표결이 최대 11월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대표는 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와 단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.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.